열심히 공부하는 이 사람 주목하세요. 이름 김군, 직업 수험생. 살짝 2% 부족한 모습이지만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김군.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. 여기에 김군도 자신이 바라는 꿈과 안정된 미래를 위해서 이곳에 있는데요. 앞으로도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간다면 자신이 바라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을까요? 자기 정말 멋지다. 어떻게 한 번에 철수석 붙어? 내가 자기랑 여기 오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. 역시 우리 자기야. 야! 단 한 번의 대학에 철썩 붙은 김군. 이제 그의 인생은 탄탄대로인 것 같습니다. 여자친구와 연애도 하고 그야말로 핑크빛 나날을 보내고 있는 김군. 하지만 곧 취업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다가옵니다. 오늘은 김군의 공무원 합격자 발표가 있는 날. 김군의 여자친구는 결과가 너무 궁금해 애가 다를 지경입니다. 누나, 어떻게 됐어? 떨어졌지 뭐. 괜찮아. 그래, 뭐 공무원 시험 내년에도 있는 건데 뭐. 근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냐 나는. 지금이야 내가 얼마나 준비 많이 했는데 내가 이것까지 쓰고 내가. 대학 졸업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도전해본다는 공무원 시험. 하지만 김군은 떨어지고만 만 것 같네요. 내가 진짜 열심히 준비한 거 알지? 내가 진짜 열심히 준비했는데 딴 놈들이 더 열심히 했나 봐. 괜찮아. 누가 인생의 쓴맛을 알아야 한다고 했을까요? 무조건 하면 다 될 줄 알았던 김군. 공무원 시험에 낙방한 충격에서 쉽게 헤어나오질 못합니다. 내가 그렇게 못날냐? 아니야, 자기가 짱이야. 근데 왜 나만 떨어뜨려? 울지마. 인생이란 때론 내 마음처럼 되지 않습니다. 이제 김군은 41만 7천 명의 취업 준비생 중 한 명이 되었고